예, 안녕하세요. 빨간쪽기입니다. 네, 어제 6탄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어떤 ETF로 거래를 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네, 아침에, 어디죠? 11번가를 통해서 쿠폰을 일단 하나만 구매를 했고요. 네, 어떻게 하는지, 어떤 주식을 매수, 매도했는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KB증권, 네, 어플, 초기 화면이죠. 네, 이게 화면이 해상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더니, 스마트폰 캡처 기능이 안 돼요. 보안상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일단 쿠폰을 샀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자로 문자 번호가 왔을 겁니다. 오면은 여기 뭐 오른쪽 상단에 뭐 쿠폰을 누르는데 없죠? 여기다 메뉴명에다가 쿠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쿠폰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면은, 네, 쿠폰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마이 쿠폰 화면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이 쿠폰 화면을 보면 오른쪽 위에 쿠폰 등록이라 써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누르고요. 네, 쿠폰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11번가 구매해 주시 2만원 떠 있죠. 네, 쿠폰을 하나를 써서 하나를 등록한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거래하느냐면 네이버 주식이죠. 여기 들어가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ETF를 누릅니다. 네, 일단 ETF를 누르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2만원 이상짜리여야 되니까는 뭐 만원짜리 해 가지고 두세 주, 두주 이상 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되고 가격 변동이 좀 적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뭐 1억씩 거래한다 그러면은 KB 단기 통화채 같은 거 단기 통화채 통화안정 채권 같은 거를 약간 그 가격이 안 되니까 1억 정도 할때 아무 뭐 빨리빨리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해도 되는데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거래량이 많은 거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 이걸 매매를 했습니다. 43,290원이죠. 뭐 5원 단위로 움직이니까 자 쿠폰을 등록하고 거래 페이지로 일반 주문 거래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쿠폰 선택이 뜹니다. 쿠폰 선택을 하면 되고요. 해서 2만 원짜리 한 번에 2만 원짜리 한 개밖에 적용이 안 돼. 적용하고 43295가 보면은 매도 최고가죠. 이 금액에 매수를 해서 이 금액에 팔면 되겠죠. 뭐 이거는 5원 단위로 움직이고요. 뭐 잠깐 파는 사이에 10원, 20원 움직일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뭐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ETF를 거래하는 이유가 거래세가 없죠. 네, 일반 개별 주식은 거래세가 0.23%인가 붙는데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ETF로 거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네. 자, 보면은 매도했죠. 매수가 제가 아침에 43,300원에 매수를 한 줄을 해서 매도를 했죠. 주문수량 가격 나왔고 체결 수량 체결 가격 나와 있죠. 300원에 사서 315원에 팔았어요. 15원 이득 봤죠? 네. 뭐, 이거는 뭐 15원이니까. 그럼 2015원 이득 본 거야, 저는. 네. 체결을 했고, 참고로 이거 주문할 때 잔고에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이 있어야지 거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10만원 있어야지. 다섯 주면 10만원 이상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니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래를 한 다음에 예수금 현황을 보면요. 예수금이 18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전 16만 원인데 18만 원 올라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코덱스 200 아니더라도, 뭐, 4차 산업, 합성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뭐, 가격이 순식간에 2천 원 움직이지 않는 거, 5원 정도만 움직이는 거, ETF 위주로. 그냥 거래량 많으니까, 그럼 코덱스 200이나, 뭐,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데는, 쿠폰 사고 다섯 장한 번에 사면 될것 같고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한 장만 산 거고요. 다섯 장한 번에 사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 거래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죠? 1분 안 걸리는 사이에 1만 원 획득하시고 네 가족들 거 있으면 가족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4인 가족이면은 4만 원이겠네 또. 그럼 주말에 가볍게 치킨에 맥주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